다들 준비는 되었니? 예, 예 아버지. 아버지. 아우야. 예, 형님. 너는 사냥을 한다면 무엇을 잡고 싶으냐? 저는 그럼 사슴을... 고작 사슴이라니? 나는 이왕 사냥하는 건 멧돼지나 곰을 잡고 싶구나. 예, 형님은 어렸을 적부터 사격에 능통하셨으니 분명 잘 해내실 겁니다. 얘들아! 저기에 자리를 잡도록 하자. 저기 사슴이 보이는구나. 아버지, 어렸을 때부터 사격에 출중하였던 제가 저 사슴을 잡아봐도 될까요? 그래. 한번 저 사슴을 잡아보거라. 와, 존나 멍청하게 생겼다. 뭐하는 거냐, 시기벌 새끼야. 아버지. 미안하구나. 근데 더 참아지려. 너는 사냥꾼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느냐? 예, 아버지. 근데 뭐하러 아거리를 벌려서 사슴을 쫓아내는 것이냐? 하지만 아버지, 그 사슴이 정말 웃기게 생겼어.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. 이번엔 저 토끼를 잡아보거라. 내일 아침에 다시 사냥을 해보자꾸나. 그때까지 다들 자도록 해라. 씨발, 아오야. 네가 생각하기에도 그 사슴이 정말 멍청해 보이지 않더냐? 형님,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묻는 말에만 대답하거라. 멍청해 보이지 않더냐? 네, 그냥 사슴이던데요. 됐다. 너 같은 새끼랑 무슨 말을 하겠냐? 이런 씨부장!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냐? 아버지, 그게... 아버지, 저희 가방이 없어졌어요. 발자국을 보니 우리가 자는 사이에 누군가 훔쳐간 것 같구나. 보안관에게 다녀오마. 여기 꼼짝 말고 있거라. 어? 형님, 어디 가세요? 아우야, 곰이다. 형님, 안 됩니다. 안 돼요. 아무만 말거라. 내 실력이면 곰 정도 문제없다. 와, 씨발, 족같이도 생겼다. 형님, 왜 그러느냐? 형님은 사슴은 쫓아버리고 곰은 끌어들이는 참 재주 좋은 아가리를 가지고 계십니다. 저희 가방을 훔친 도둑놈들 말입니다. 그 도둑놈 새끼들도 아마 들키지 않기 위해 아가리를 닥치고 저희 가방을 훔쳤을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, 너는 그 새끼들보다, 그 도둑놈 새끼보다 못한 새끼야.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 아우의 말이 그의 귀를 맴돌았다. 아우야, 그래도 그 곰이 족같이 생긴 건 인정해야. 아우.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을 쉬어 짜내려고 했으나 그러기에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다.